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모셔드릴게요. 아, 그 예약 아 그냥 방 들어가 예약했으니까 들어가면 돼.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치과. 예. 예. 불편하신다면 계속 불편하시다고요? 좀 견딜만 했는데. 아, 예. 올해부터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시린 게 그래서 시린 게 그래서 찾아뵙습니다. 참 부끄러워하는 타입이네, 그지? 예. 참 착해 보여. 네, 예, 착해요. 제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기대해 보세요. 네. 아, 일단 어디가 시리신지 제가 한번 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 해보세요. 아이스 테스트 한번 할게요. 네. 시리시면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예. 시리시면은 왼손을 들어주세요. 예. 예. 어? 보세요. 네. 안 시려? 이제 많이 시리진 않으신데. 살짝 오다가 많이 오다가 많이. 저럴 때 약간 애매하잖아요. 얼음인데 왜 안 시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네. 이제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찬물을 마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예 찬물 한번 찬물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찬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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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저는 보기만 해도 재밌어. 그렇죠. 아니죠. 많이 시리진 않으세요? 아니 이게 되게 어떨 때는 네, 이렇게 네. 아 시리다 막 왔는데 아, 병 네. 이상하게 안 시리려. 네. 죄송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 저렇게 하면 뭐다. 근데 이게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니 여기 오면 치과 오면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럼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시린 건지 좀 아, 예. 예. 뿌리가 좀 노출이 되고 잇몸이 나빠지면서 예.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노화 현상이라고 네. 그렇죠. 나이 드셔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도 마모가 돼서. 아 이게 노화 이게 노화의 증상이에요. 예, 일종의 노화 증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노화 노화. 아 노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잇몸 관리가. 아 노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잇몸 관리가 예, 아주 아, 되는 분들은 예, 시린 증상이 예. 이게 동반이 되니까 평소에 이제 잇몸 관리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예.